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많이 해볼 차례인데요. 종목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동이 또 생겼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1위팀 누적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김진, 오현진 팀인데 163.31%까지 올라갔네요. 종목 수익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 수익이 무려 117.88%까지 올라갔고요. 호텔 신라도 37%대의 수익입니다. 나머지 대림산업, 이노션,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소폭식 손실 구간이긴 한데 모두 다 보유 구간으로 현재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종목 누적 수익 많이 올라갔습니다. 51%대까지 올라갔고요. 오창록 이창원 차장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종목 지금 네 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인데요. 일단 두 종목 수익인데 안트로젠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30%가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한 종목은 매도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코엘 패션 수익 구간에서 매도 처리가 됐는데 잠시 뒤에 AS도 만나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의진 팀 3위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긴 한데 마이너스 거의 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새롭게 편입한 KMW가 하루 만에 누적 수익이 7%가 넘어가면서 급등 나오면서 바로 누적 수익 마이너스 많이 줄였고요. 두산바켓도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마이너스 19%대고요. GTBAT 마이너스 9%대 여기도 마이너스 권이 좀 줄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가 8%의 수익 여전합니다. 자, 4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누적 수익 마이너스 27%대인데 최명성 윤병수타 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3%대까지 수익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63%대 저조합니다. 종목 수익 보면 아프리카 TV가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온도 5%의 좋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종목, 삼성 SDS 한정기술 그리고 그동안 손절한 종목들이 두 종목이 되는데 좀 뼈아픈 모습입니다. 자,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는 오창록 차장의 안트로젠이 4위로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3위,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2위,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117.88%입니다. 신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10종목 오늘 함께 할 텐데요. LNF 쌍용양회, LG생활건강, FNF, 휴맥스, 남해화학, 조이맥스, 아가방컴퍼니, 서원, 두산 중공업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슈퍼듀오 매치 출발할 텐데요. 룰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게 되고요. 하루에 2분씩 출연해서 이 두 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보셨다시피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요. 이 안에 종목들 중에서 유명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 그 안에서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언제든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40포인트대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0.7%대의 상승까지 지금 0.6%대에서 올라갔고요. 2440선 놓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그룹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그룹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일중의 변동폭도 꽤 크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승형 그래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네요. 1609억 원 사고요. 기관, 개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83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진 않았고요. 0.4%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면 일단 박스권입니다. 878부터 883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요거 뚫고 올라갈지 한번 남은 시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볼까요? 보시면 외국인 기관 또 동반 매수합니다. 416억 원 외국인 사고요. 기관은 266억 원. 기관의 순매수 물량은 전 시간대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615억 원 매도하네요.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6원 10전대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60전 빠지면서 원화 소폭 강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님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동향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시장에서 1600억, 코스닥시장에서 42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랜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북 관련 이슈들이 이제 대부분 오픈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 쪽으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부 종목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대북 관련주들 흐름 속에서 반대로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중소형 바이오 섹터주들을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IT 섹터 쪽에서도 오늘 OLED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재 쪽과 일부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화콘덴서 등이 초강세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LG이노텍까지 해서 대형주들도 이끌어주고 있고요. 중소형 코스닥 쪽에서도 부품주들 흐름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일정 부분 일지 머티리얼즈 강세 흐름 나타나고요. 삼성 SDI도 초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동안 시장에서 하락폭이 컸었던 화장품 섹터와 게임 섹터, 엔터 섹터, 콘텐츠 섹터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낙폭과대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힘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건설 섹터 등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대북 관련주들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미리 빠져 있었던 상대적인 뭐 시속 게임에서 좀 뒤쳐져 있었던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은 견조하게 흐름 이어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남은 오후장이 그렇다면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사실 뭐 시장에서 최근에 방탄소년단 효과 때문에 뭐 엔터 섹터주들이 상당히 초급등세를 보였죠.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콘텐츠 섹터주들이 이제 한류 영향을 받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게임 섹터 쪽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뭐 넷마블이 조금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뭐 중소형 게임사들도 상당히 최근에 뭐 서메이지 등을 비롯해서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IT라든지 바이오 쪽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 실질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조금 안전한 성향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섹터 중에서 주가가 이미 급락을 많이 했었던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 사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미뤄지면서 내년은 돼야 나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배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리니지 M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적을 강하게 이어갈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바닥권 탈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바닥은 좀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매수를 하신다면 한 36만 원 전후대 그 아래쪽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정도인데요. 손절선 한 34만 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매수하시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는 뭐 짧게는 40만 원, 뭐 40만 원 강하게 돌파된다면 한 44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다른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 전략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게임 섹터 특히나 NC소프트 한번 지켜보자라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창롱 이창원 차장팀이고요. 이 팀 오늘 2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50%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네 종목 현재 보유하고 한 종목은 수익 실현 매도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씩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창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한 종목씩 리뷰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뭐 잘 달린 건 아니고요. 수익이 나긴 났는데 조금 더딘 흐름을 보여서 이창원 차장님께서 코엘 패션은 좀 빼신 것 같은데 한 종목 네. 한 종목씩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선은 코엘 패션부터 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류업체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741억 원, 영업이익은 151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 들어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엘 패션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한 차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던 이유는 역시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나빠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재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과 우상향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한다면 전 고점 수준이었던 6,35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매우 약간 약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다나알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매우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은 약 520억, 영업이익은 9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KG 모빌리언스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 환경이 특히 휴대폰 결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6조를 소폭 상회하였지만 올해는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편에서의 실적은 앞으로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한 이유는 역시 이동평균선이죠. 22평선을 천천히 밟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이번 주에 한 차례 깨긴 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역시 저점이죠. 저점 추세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일에 저점 추세선을 밟은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 여전히 우상향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5월 9일이었습니다. 약 14.5%나 상승을 했는데 이날 외국인은 약 15억 수준 그리고 기관은 약 22억 수준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투자 주체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어제와 오늘 이 거래 연속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KG 모빌리언스는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도 이제 AS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종목들이 잘 달리네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모나미 종목입니다. 모나미는 1967년에 이제 설립된 문구류하고 펜을 이제 파는 업체로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 현지 법인이 이제 상해 모나미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중국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제가 지금 이 분홍색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3,300원 선입니다. 저는 이 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초부터 3,300원은 지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 중순에 한번 이 3,300원 선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금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를 이제 3,200원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잠깐은 이제 3,300원이 깰 수도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3,3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300원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매수가 기준으로는 약 5% 정도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절가를 3,200원으로 정해놓고 목표가로는 4,700원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림 종목입니다.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육계 가공 업체인데요. 작년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9월에 이제 약 1,000억 원대의 유상증자가 있으면서 이제 하루에 이제 18% 정도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차트가 이제 소폭 조금씩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약간 눌림을 받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약 4%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3월에 약 3,300원 초반대, 그리고 4월에 3,400원대, 그리고 최근에 3,500원대로 저점을 100원씩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고요. 목표가는 5,600원이고 손절가는 올해 초에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3,300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 종목입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조정을 받았었던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업체인데요. 이번 주에 한번 이제 약간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OCI라는 회사와 이제 부광약품이라는 회사가 최근 바이오와 제약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이제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런 부광약품에 이제 관련사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이후에 지금 매일매일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총 7거래일이 연속 상승입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빠졌거나 아니면 상승했었던 이유가 모두 기대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것도 없고 FDA 승인이 실제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랐다, 기대감에 빠졌고, 최근에는 이제 그 FDA 승인이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목표가는 24만 원 이상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남아있는데 뭐 계속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걸로는 제약바이오 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최근에 좀 눌림이 있었는데요.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안트로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제 평균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4만원 이상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AS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신규 종목들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10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LNF 쌍용량회, LG생활건강, FNF 휴맥스, 남해화학, 조이맥스, 아가방컴퍼니, 서원, 두산중공업까지 10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청원 차장부터 오늘 신규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LNF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LNF 같은 경우 2차전지 양극화학물질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양극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방전할 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된 물질인데,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차전지에, 즉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2차전지의 주요 생산품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는 현재 시장 전체에서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극화학물질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리튬에 대한 공급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전기차 업체의 증가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는 현재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BMW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약 25% 수준까지 증가시키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양극화 물질의 생산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역시 경쟁력. 경쟁력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생산 설비의 확보 여부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얼마 전, 정확히 5월 25일에 2차 전지의 생산 능력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증설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770억 원 규모이고 2019년 10월 말까지 증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증설은 이제 1차 증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LNF가 더욱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또한 이를 반영하듯 당일 약 8.8%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 매출액이 1,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1억 원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가율로 보면 무려 90% 수준에 달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지난해 즉 2017년 1분기 이후 올해 2018년 1분기까지 매 분기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규모 확대와 LNF가 갖는 경쟁력이라면 앞으로도 실적 증가 그리고 주가 상승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매우 큰 박스권 약 49,250원부터 저가는 3만 800원 정도 수준까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5월 29일 이후로 주가가 이 박스권을 상회합니다. 상승 모멘텀은 역시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의 흐름 자체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단순하게 차트를 보았을 때는 고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이러한 실적이라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토대로 한번 보유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멘트 업체입니다. 지난해 대한시멘트를 계열사로 합류시킨 후에 경쟁사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를 누르고 시장 점유율이 현재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중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막연히 주가의 흐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쌍용양해 같은 경우 지난해 주당 1,070원, 배당 성향은 약 36%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시가 배당률이 약 4.5%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4분기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하였고 1분기에는 450원 수준의 배당금도 지급이 됩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 시가 배당률은 지난해로 소폭 상회하는 약 5.3%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배당 수익도 매우 중요하죠. 이유는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수익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정 수익이 일반 예적금 금리보다 약 3.5%포인트 수준이나 높은 쌍용양해의 배당 수익률 정도라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어찌 보면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이 완만하게 끝이 났고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남북 경협 사업이 특히 인프라 사업이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멘트와 레미콘 등 기초 건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또한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약 3천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쌍용양해가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 것에 따른 수혜 또한 실적 증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쌍용양해 같은 경우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필연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최근 들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소한 그때까지는 저는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 최근 4거래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단기 매물의 출회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쌍용량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근본적인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 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여력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우선은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기타 생활용품 등의 제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은 약 1조 6,500억 원 순이고 영업이익은 약 2,800억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7%, 영업이익은 9%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년 한중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점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토대로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역시 후입니다. 후라고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입지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상황에서 후는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국가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약 90%까지 증가하였고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소득 증가와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난다면 필연적으로 LG생활건강의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물론이고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종목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LG생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월 24일에 약 5% 이상의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왔고 오늘 또한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5월 2일 전고점 수준인 139만 6천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수급이 크게 매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의 탄력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LG생활건강 단순하게 조금은 고점이다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우선은 해당 기업은 레노마 스포츠와 MLB 라이센스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1,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180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브랜드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MLB가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 565억 원, 그리고 MLB 키즈가 202억 원, 기존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였던 디스커버리는 535억 원 수준으로 각 브랜드마다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MLB입니다. 기존 디스커버리의 매출이 더욱 높았지만 올해 1분기 소폭 이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MLB의 매출액이 지금부터는 면세점 출점 효과에 따라서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판매에 있어서 기존의 의류나 신발 등이 아닌 모자가 주된 상품이 되겠지만 모자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계절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FNF의 실적은 다시 한번 개선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MLB 한 브랜드에서의 매출은 약 2,215억, 많이 잡으면 약 2,400억 수준까지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FNF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FNF의 경우 최근 들어 두 번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5월 들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5월 18일 그리고 5월 21일에 외국인이 약 80억 원의 매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물량은 시장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투자 또한 매수력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FNF 또한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는 셋톱박스와 비디오 그리고 브로드밴드 등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 전장 부문에서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브로드밴드 게이트 부문에서의 실적이 동사 휴맥스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4,4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40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0%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우려는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실적 증가세가 나오면은 휴맥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조금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던 시점인데 제가 지금 오늘 끊는 이 구간 두 번 다 큰 폭의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었지만 오히려 주가는 강한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를 한편으로 매집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집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 두 번의 매집 이후 주가가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5월 30일 음봉이 하나 나왔지만 현재는 이 음봉을 모두 상회할 만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장기 이평선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 크게 목표가는 뭐 12,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한번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맥스까지 다섯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상세한 설명 다 짚어주시고 전략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잠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단기 접근으로 KG 모빌리어스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과 어땠나요? 우선은 제가 금요일에 추천을 한 이후로 월요일에는 종가가 0.5% 사실상 그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약 3%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3%가 크다 또는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 기간이 고작 5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은행 이자보다도 5일 만에 크게 난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단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단기로 수익을 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고요. 결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 수익 내기 적합한 종목도 보입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던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있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두 가지 매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일, 6월의 첫 거래일인데 시작이 3.2%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번 달 전체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으로 단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휴맥스 오늘 종가에 한번 편입하는 것 그 또한 다음 주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휴맥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한 종목 채워야 될 텐데 이 종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차장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신규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농협 계열의 이제 국내 최대 비료 생산 및 판매 업체로서 화학 제품과 유류 제품 사업도 영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동사의 이제 비료 부분은 이제 국내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월등히 많아서 수출 비중이 이제 날마다 커지고 있고요. 동사는 국내 점유율을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료 사업의 특성상 이제 3분기와 4분기가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12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28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유를 뜯어보니 비료 사업은 비수기지만 이제 다른 사업인 화학 제품과 유류 부분에서의 고정비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전체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의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것만 내놓고 보자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업체도 이제 저점을 이제 계속 올리면서 지금 상승하는 중인데요. 비료 업체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는 북한 관련해서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약 11% 정도의 이제 하락을 기록을 했다가 바로 월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련해 갖고 고위급 회담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35,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15,9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게임 회사인데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 매출원은 이제 온라인 게임인 실크로드 온라인을 세계적으로 서비스 중이며 모바일 게임으로는 이제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윈드러너 그리고 에브리타운 그리고 캔디팡을 서비스 중입니다. 원래 캔디팡은 이제 조이맥스의 사업이 아니었는데요. 2014년도에 이제 링크투모로우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이제 캔디팡도 현재 이제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5월 29일 이제 신작 게임인 윈드러너 Z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현재 이 회사는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전 예약자가 이제 100만 명 이상이라는 소식에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제 동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윈드러너 Z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윈드러너가 이제 5월 29일에 출시가 됐는데 오히려 5월 30일에는 약간 좀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밑꼬리를 달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윈드러너 출시로 인해서 이제 회사의 매출이 진짜로 증대되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의 이제 목표가는 이제 35,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올해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거래가 많이 없었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지지가 됐었던 14,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 의류 및 유아 용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아가방, 그리고 디어베이비, 에뚜아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를 오늘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중국이 자녀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도에 이어서 이제 적자 지속인데요. 올해 1분기에 이제 22억의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저성장 그리고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가 이제 실적 부진의 원인인데요. 현재 매출은 국내 대비 해외가 8대 2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 이제 중국과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점유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중국과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약간 상승을 했으나 작년 초반까지는 상승하지 못하였고요. 올해 초에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더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이제 두 번의 눌림목 이후에 차트가 5,000원, 그리고 5,100원, 그리고 5,300원 정도의 이제 저점을 이제 높이면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일찍 수직선을 그으셔도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각선을 그어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예.
네.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네. 5,000원, 5,100원, 5,300원을 이어서 선을 그리신 다음에 그 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한다면은 손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가방 컴포니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8,5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서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원이라는 종목은 약 3주 전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요. 동사는 이제 동학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 매출은 이제 동학금에서 약 90% 나오고요. 내수시장에서 약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자원개발주로 연관되면서 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건설주와 철도주와는 달리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후에 좀 많이 눌렸다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진짜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업체의 이제 실적이 좋은 이유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572억을 기록하면서 이제 3.8%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12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을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4%나 이제 하락하는 약간 이상한 수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유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잘 안 되는 당진 공장을 매각하면서 인한 그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 마진율이 증가하면서 매출 총이익도 실제로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회성인 이제 단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거에 집중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같은 회사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북한 관련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 눌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한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도 그 지난주 딱 금요일이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후에도 자원 관련주로 엮였는데 저가가 7% 그리고 종가는 1.5%밖에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하락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튼실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2,300원이고 손절가는 1,2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두산 집단 계열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산업 기초 소재부터 원자력 그리고 화력 발전 설비 그리고 플랜트 건설 중장비와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위기기 공급보다는 이 플랜트 건설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수주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큰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과 베트남 이제 해외에도 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두산 인프로코어가 45% 그리고 발전이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두 개 업종이 약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 해 조금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서 작년 고점 3만 600원에서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고점인 약 14,000원까지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최근에 약간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조금 눌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실적이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고점이 3만 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의 이제 중간 지점이면서 차트상으로 올해 1월,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에 이제 고점이었던 이제 17,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주 단기 접근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V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결과 어땠습니까? 네, ESV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신주 인수권과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약 시장에 650만 주가 이제 출회되는 결과가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환가액이 약 950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일 내내 거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량이 이제 그저께 한번
단일 계좌로 315만 주가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을 약 344만 주 정도만 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SV가 주로 이제 투자하는 사업이 AI와 드론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의 이제 수혜도, 정부 정책에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700원 이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단기 접근을 듣고 들어가셨다가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들 그래도 조금 더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오늘 단기 수익 종목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단기 종목으로 고르기 좋았던 이유는 여기 3월에 두 번, 그리고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최근에 5월 23일까지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이제 한 번쯤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종목 교체가 오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엘 패션이 수익에서 지금 수익률이 조금 이제 더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뭐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이창원 차장님이 좀 한 종목을 바꾸실 건데 어떤 종목으로 코엘 패션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편입할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뭐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약 9,540원, 손절가는 8,180원 정도 선 그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맥스를 지금 새롭게 편입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생겼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는 다섯 종목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코엘 패션 대신에 슈맥스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그대로 기보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남겨주셨는데요.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죠. 0980번님께서 GS글로벌 종목 남겨주셨고요. 4,550원의 비중은 적네요. 5%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GS의 수출 무역을 담당하는 종합상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약 3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해외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실적 증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약 3,800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꺼놓은 올 1월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 여기에 매우 작은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갭이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주가가 약 3,73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비중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GS글로벌은 더 가지고 가도 되겠다. 네. 오늘 매수 타이밍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8151번님께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 17,800원에 비중 40%나 가지고 계십니다.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상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NHN 한국사이버 결제라는 업체는 이제 전자결제 전문 업체고요. 이제 모두가 아실만한 이제 G마켓, 옥션 그리고 11번가를 이제 고객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세는 21,000원을 찍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인데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4월 달에 이제 17,000원 이제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손절이 나갔어야 맞는데 이제 손절을 못 하셨고요. 최근 추세로 그래도 바꿔보면은 13,600원을 찍은 후에 15,500원 그리고 다시 최근에 하락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3,600원을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3,600원이 이제 깨진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이버 결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440선은 사수합니다. 17포인트 상승이고요. 0.71% 정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주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주 흐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요. 2440선까지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7%의 상승 흐름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수급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추세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2,000억 원까지 지금
매수 물량 쌓아놓고 있고요. 기관이 938억 원, 개인은 1207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시간인데요. 삼성전자가 1.18% 상승하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가져갑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만 1000원대 지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아쉽네요. 2% 정도의 낙폭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3%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늘렸네요. 현대차도 1000원 상승하면서 14만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3% 후반대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포스코 소폭 상승, 네이버도 1%대 상승, 그리고 LG화학과 삼성물산.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오늘 좋은 흐름 보이다가 장 후반에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83포인트대 상승입니다. 3시 이후에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 일종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883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878, 박스권 5포인트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여전히 쌍끌림 매수입니다. 외국인 520억 원, 기관은 343억 원 동반 매수합니다. 개인이 779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지킵니다. 신라젠도 8만원 초반 사주하고요. HLB가 소폭 하락합니다. 메디톡스 2%대 상승, 나노스가 1%대 상승 보이면서 시총 5위로 나노스 올라왔네요.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가 0.3% 소폭 하락하고요. CJ&M 강보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2%대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엎치락뒤치락 시총 움직임이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4%가 넘는 급락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의 첫째 날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시장 동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코스피는 사실상 크게 뭐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는데 한 3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스닥이 작년과 같은 랠리 초입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 전 종목이 다 완만하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뚜렷한 실적 증가가 나오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틀림 톡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HL, 물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지만 주가도 일정 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올 1월 이후로 약 5개월간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이제는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비율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창록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어느 정도 남북 관련된 주식들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집중을 해야겠는데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지금 나날이 이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역 관련 정책들에 이제 약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 관련주들은 움직일 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투자는 이제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선거 관련주를 이제 건너뛰고 이제 차후 6월 중순 이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를 찾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IT나 반도체 업종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남북 경협주 이외의 섹터를 좀 주목을 하자라고 짚어주시면서 주목할 만한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440선을 지키지 못했네요. 2,438포인트 때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883포인트 때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내려가면서 1,075원에 정확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 장에 핫했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벌써 금요일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좀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매도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에서 10시부터 약 55분 동안 한국과 북한의 어떤 고위급의 만남이 있었고요. 자,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또한 미국의 고위급의 회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으니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은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 사이트에 상세하게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그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서로 만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직전이죠. 이때 또 다른 이 인물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김성애, 그러니까 통일 전선 책략실장과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우리가 보면 그 앤드류 김 CIA의 어떤 국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 국무부의 사이트를 보면 상당히 훈훈하게 좀 진행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런 얘기 있습니다. 6월 12일 날 북한과 미국이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은 좀 여운을 좀 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6월 12일까지는 긴장하면 안 된다 이런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관련돼서 업종과 종목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사료, 어떻게 보면 새내기 종목이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또한 이번에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니까 건설주가 실적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이타스코, 그리고 오늘 핫 이슈가 됐던 개성공단 관련주, 마지막으로 하이스틸 그리고 TK랑 생뚱맞은 종목입니다만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사료인데요. 자, 17,150원 오늘 상가로 이 종목이 좀 끝났다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사료가 오늘 저가가 13,200원인데요. 13,200원이 왜 나왔냐면요. 현대사료의 공모가가 6,600원입니다. 즉 공모가 6,600원이면 동시효과 전까지는 약 2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데 결국 6,600원에 200%인 13,200원에 9시 장이 들어가서 13,200원에 약 30%인 17,150원이어서 이 종목이 오늘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약 27%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현대사료 오늘 모습 보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상승한 퍼펙트한 모습이 현대사료의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현대사료는 뭐 몇몇 그 회사에 대한 소개 있는 것 같습니다. 198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용 축산 사료를 만든 기업인데 이 종목 오늘 새내기 종목입니다만 상한가 들어와서 어느덧 17,150원으로 훌쩍 2만원대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새내기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설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건설업에 대한 설명 이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의 실적들
떠나서 예상보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도 현대건설 5% 약세, 그리고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기본적으로 2%, 많게는 6%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은행의 자료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한국은행이 이번 2018년도 1분기가 GDP가 1%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아직은 잠정입니다만 결국 2018년도 1분기 한국은행 성적표는 1%가 GDP가 됐다, 이런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업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2018년도 1.4분기가 1% 됐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건설업입니다. 통상 정부가 건설업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경제나 정책을 가장 많이 좀 보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1분기가 약 3.7, 그리고 2017년도는 4.8, 그런 관점을 보면 2018년도 2.2라는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 2018년도 1분기가 그만큼 건설업이 좋았다는 것은 2분기 이후에 실적이나 수주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건설업종의 주가 약세를 보이겠지만 결국 정부가 앞으로 GDP나 경제가 안 좋다면 건설업을 부흥시키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해서 결국 포트폴리오 상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건설업종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코멘트를 좀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는 이스타코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약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1260원대,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는 1150원대까지 종목이 주가 밀렸습니다. 장 마감한 부분이 어느덧 약 1.6%, 그러니까 1260원대까지 이 종목이 좀 올라갔는데요. 아무도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스타코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스타코 지난 5월 29일 날 상한가였고요. 5월 30일 날 상한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타코가 지난 이틀 동안, 2개월 동안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방탄소년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있는데, 이스타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공신했습니다. 어떤 공신이냐면요. 우리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한국 빌보드 차트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우리는 관계없다고 했다면 결국 지난 905원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는 당연히 방탄소년단과 관련이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들은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 관련된 종목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잠깐 빌보드 차트 200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빌보드 차트 200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보드 차트 2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앨범으로는 빌보드 200으로 리스팅이 되고 있고요. 핫 100, 핫 100, 이거는 결국 종목인데, 빌보드 차트 200 관련돼서 방탄소년단이 1위로 올라왔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빌보드 차트 200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훗간의 내용을 보면 2대 내지 3대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지적재산권이 많이 나온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키스트나 몇몇 종목들의 주가가 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빌보드 차트의 주가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얼떨결에 이스타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스타코가 장중에 밀렸지만 상승했다는 걸 봤을 때 결국 방탄소년단의 효력은 지금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을 좀 길게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을 좀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과 북한의 고위 그 협상 회의 이후에 합의문 작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개성공단 관련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남한과 북한이 잘 되면 개성공단이 잘 되겠지, 이런 관점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에 의해서 이제는 그 개성공단 문이 닫았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줬습니다. 어쩌면은 지난 시기에 개성공단 중단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입주돼 있는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경협 보험든 약 5,800억 정도를 그 이 기업들에게 줬는데, 중요한 것은 보험에 대한 약관을 보니까요,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재개된다면 지금까지 줬던 보험, 경협보험, 즉 보험금을 다시 한번 국가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주가 잘 된다면 결국 과거에 개성공단에 그만큼 손해봤던 기업들은 그만큼 보험을 다시 그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종목 관련된 하이스틸, 이것이 결국 강관 파이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6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14%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또한 종목 관련돼서 DK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좀 생뚱맞은 종목입니다만 이 종목도 고가는 9,790원, 그리고 오늘은 14%의 정도 마감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실무진이 러시아를 갔답니다. 러시아를 왜 갔냐면요. 이제 한국과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송유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경북 그 남북 경협지를 넘어서 상당히 기대가 좀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때론 러시아 관련돼서 가스공사 직원들 몇 번 갔는데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생뚱맞게 올라간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회성인 테마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경북 그 남북 경협지 관련돼서 예상보다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관련돼서 개인은 오늘 매도했다는 것 결국 이후에 남북경협주 관련돼서 여전히 6월 12일까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개인은 매도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간단히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에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장 흐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짚어보고요. 다음 네. 주 전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은 외국인만 매수를 하는 하루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관과 이제 개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좀 더 강했고요. 하지만 장 초반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장 마감까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거의 기관들은 뭐 23억 원치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도세가 좀 잦아졌고 막판에 가면서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순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의혹을 가지고 이제 진행된 감리위원회가 심의가 전날 종료된 가운데 바이오주가 조금 다소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 셀트리온 이제 오름세를 같이 보였고요. 두 대장주를 중심으로 기타 바이오주들도 남북 경협주에 밀린 부분에서 다소 이제 소폭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광부업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제 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이상 하락하면서 전날 이틀 연속 좀 하락세를 보였고 기타 뭐 포스코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락세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은 이제 매도세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매수세를 하면서 상승 마감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거의 싱크림 매수로 상승장 이끌었고 오직 개인만 팔자의 힘을 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신라젠,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고 뭐 이에 반면에 HLB나 바이오로매드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반면에서 미디어 쪽에서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주를 이제 좀 둘러보면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본다고 하면 좀 거시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다음 주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6월을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가 만약 쉽지만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올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정치 불확성과 이제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런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그에 이제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시장이 좀 실적 발표와는 무관하게 다소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 약해 보이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 사이에서 살아남은 거는 결국엔 테마성으로 엮이고 있는 남북 경협주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이에 대한 기대감은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코스피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펀드멘탈 저점 구간이 2450선으로 사이에 든 횡보 자체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인수에 대한 반발 매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저희가 눈여겨볼까요? 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가치주 이제 코스피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저는 삼성전자에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 투자를 시작하시고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큰 오르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자체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여기 입에 삼성전자 하면은 코스피의 대표 업주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교란을 받고 있어서 제각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신흥국 환율,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의 코스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활기를 다시 띠게 된다. 여기에 대한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뭐 6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뭐 달러 약세를 좀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 이런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불안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신흥국으로 코스피가 다시 각광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 아무래도 리딩주로서 현재 레벨 수준 에서도 이미 디램이나 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공급 부족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다시 꼭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일부분 꼭 갖고 가셔야 할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마 코스피 쪽에 관심이 들어오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좀 눈여겨보자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